잉치, 잉치, 삐리삐리, 구불봇이 다시 돌아왔다. 구불봇 3.0 테스트 리뷰. 아! 오늘도 쌈박질의 진심인 주인공. 아유, 황우연. 아! 네 가만히 있는 아들을 잡고 시비 걸었다. 결국 학주에게 불려가 빠따를 맞는데, 그런데 이때 우연은 순식간에 전학생에게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환승이. 전학생의 이름은 환승이. 전학생. 미안해 없지만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우연은 승희의 관심을 끌려 하지만 나 바지 터졌어. 어우씨 첫인상 완전 조졌다. 첫날부터 승희의 미모는 전교에 소문이 나고 결국 학교장에 관심을 끌게 돼요. 승희야! 우리 잘 지내보자. 아니 학교장은 전교생 번호를 다 갖고 있는 거니? 야 이 짱 해먹기도 힘드네. 하지만 우연은 계속 승희의 주위를 맴돕니다. 뭐냐? 아니. 그런데 이때 승희가 날린 폭탄 발언. 야 같은 전학생끼리 빠구리나 치러 갈래? 이건 또 무슨 미친 소리야. 빠구리 덥석 먹다를 뜻하는 일본어 빠꾸로에서 파생된 성관계를 뜻하는 은어. 그럴까? 아 전라도에서는 땡땡이를 빠구리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우연의 오해는 계속되고. 너 어디 아프냐? 아니 나 되게 건강한데. 너 뭐 샀냐? 그것은 바로 운수대통 고무장갑이었어요. 가는 파처럼 생긴 백합과의 여러 해살이 식물을 경상도에서는 전구지, 충청도에서는 서울, 경기도는 부추라고 한다. 수업을 빼먹고 놀러가는 행위를 전국민이 땡땡이라고 부르는데 도대체 왜? 새끼가 사람은 뭐? 전라도만 빠구리라고 부르는지 아직도 미스터리다. 아니 네가 빠구리라며? 그러니까 왜 저걸 한국말라도 왜 일본말을 써? 땡땡이 좋잖아 땡땡이. 다음날 우연은 승희를 마주치는데 오늘은 빠구리 안 하냐? 야, 빠구리! 아니야! 약점 하나 제대로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승희는 또 땡땡이를 치료하고 이렇게 두 사람은 함께 떡볶이를 먹습니다. 택길들이 너 찾던데? 근데? 나랑 사귄다 그러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걸? 그러나 승희의 눈에는 맨날 쌈박질만 하는 우연 역시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다시 싸움 안 하겠다면 약속할게. 하지만 이때 학교장이 끼어들고 둘이 겸상중. 너 돌았냐 이씨. 우리 사겨. 그래 이놈보단 네가 낫다. 너 앞으로 학교 생활 참 다이나믹하겠다. 내 약속 지켜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되는 다이나믹한 학교 생활. 하지만 우연은 그냥 웃어넘겨버리는데요. 나 완전 튼튼하지 응? 나 없었으면 이거 네가 다 맞았어. 그래, 어떡하냐 이거. 일단 승희부터 챙겨주는 배려왕 우연입니다. 하지만 짱은 더 이상 참지 못해요. 야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우연에게 맞짱을 신청합니다. 그러나 우연은 승희에게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약속한 상태. 우리 학교에서 나보다 세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그래 택기 또. 그래 진삼이 둘. 하나 둘. 내가 3등 할게. 그럼 됐지. 아이 씨 할람이 장난하나. 결국 우연은 개 맞듯이 두드려 맞아요. 성우연 쟤 왜 맞고만 있냐? 왜? 영양그램 못 먹었어? 승희는 약속을 지킨 우연이 기특하기만 하고 내가 약속 지켜서 감동 먹었구나. 그치? 이에 승희는 아니 이것들이 구불 채널에서 뭐 하는 거지? 너 뭐 하냐? 아 아니구나. 틈만 나면 아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왜 그래? 승희는 귀신이라도 본 표정인데요. 웬일인지 승희는 하루 종일 우울해하고. 아 뭔 일인데? 아 진짜 좀 냅둬. 그날 밤 우연은 승희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는데 기분 좋은 세상이야. 와 이렇게까지 해주는 이유가 뭐냐. 물론 미친 짓 뒤에는 빠따가 뒤따릅니다. 그리고 우연은 승희에게 짠 MP3를 선물해줘요. 그거 고맙단 말 한마디면 좋겠구만.
어? 내가 원래 그 말을 잘 못해 별로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승희는 고마운 마음을 말 대신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손 줘봐. 아, 이렇게 알콩달콩한 분위기 저 구불봇도 혐오합니다. 죽어라 휴먼 삐리삐리. 승희 떡볶. 그런데 다음 날 승희는 결석을 하고 우연은 승희를 찾아가요. 거기서 우연히 본 것은 엉망이 된 승희네 미용실. 아, 이것이 뽀뽀한 벌이구나. 전화를 너무 안 받길래. 가. 얼른. 이것이 바로 승희가 자주 전학을 다녀야 했던 이유였습니다. 여보세요? 승희니? 어. 계속 도망 다녔어, 엄마랑. 근데 이번엔 좀 일찍 찾아왔더라. 그리고 승희는 잘 지내. 갑작스럽게 이별을 고해요. 승희야. 대학 진학의 꿈이 없던 우연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치킨집에서 일하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대학 홍보 책자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승희가 있었습니다. 졸라 예뻐. 그래서 우연은 부모님에게 승희와 같은 대학을 가겠다고 선언하는데. 네, 어느 대요? 한국대. 서울에 있는 거? 전공은? 최대. 최대. 야, 최대는 뭐 쉬울 것 같아서? 아, 웃지 말라고 진짜. 엄마, 나 앞으로 밥 무조건 비빔밥으로 줘. 반찬 먹을 시간도 아낄 거니까. 야, 너 승희도 아버지 됐으면 너도 아버지. 이때부터 우연의 미친 재수 생활이 시작돼요. 이렇게 우연은 윗몸 일으키기 100회, 10kg 달리기, 비빔밥 3그릇, 응가 3kg로 공부하는 사이타마가 되고 맙니다. 그 결과 제발 제발. 우연은 진짜 승희와 같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고. 떡볶이집 졸라 많아. 결국 우연은 어우, 너희 애들은 왜 그 모양이야? 승희를 찾고야 말아요. 아, 내가 다 하잖아. 다 맞춰. 야, 반승희. 그리고 승희 역시 우연아. 우연이를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너 여기서 뭐해? 아니구나. 개꿈이었다. 그 신입들 잘 들어. 내친김에 우연은 승희와 같은 하숙집에 들어가요. 황우연, 오끝남. 반갑다. 나는 호텔 경영학과 최수표다. 나 자네 황우연이야. 나는 오끝남. 의상학과 구 공자요. 산홍순 공주. 그리고 공자는 밥을 비벼 먹는데. 한 마리요. 이거 칼칼하게 비빌 건데 한 수 끌죠? 우연은 비빔밥을 먹을 수 없는 몸이 돼버렸습니다. 같이 먹자. 얼른 같이 드셔요. 세야, 일로 와. 우연아, 잠깐 얘기 좀. 그리고 갑자기 터지는 승희의 폭탄 발언. 나 남자친구 있다. 그냥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야. 서로 불편해지지 말자고. 아, 안 불편해. 아니, 졸라 불편해. 그럼 됐어. 그 생각을 못했다. 남자친구. 이에 우연의 절친은 개소리를 늘어놓고. 남자가 있는 게 확률적으로 더 잘 된 거라니까. 남친이 없잖아. 그 이게 너야. 이 존나 긴 새끼가 너야. 어? 그럼 돼지 새끼, 뚱뚱한 새끼, 삐쩍 많은 새끼. 어? 이 새끼 다 경쟁자야. N분의 1. 어? 근데 남친 있잖아. 그럼 이 새끼만 제껴. 제껴. 2분의 1 택기도 그랬잖아. 와, 근데 설득력이 있어. 존나 천재인데? 그래서 우연은 네네. 승희의 남친이 있는 미식축구 동아리에 가입합니다. 오, 쿼터백 멋있네. 그러나 승희의 남친은 어렵게 얼마. 그거 테리우스잖아, 테리우스. 능력과 외모를 모두 겸비한 엄친아였어요. 새끼보다 좀 잘생겼는데? 절 생기기 딱 나이 때 삐끼 관성이구만. 이때 승희가 응원을 오고 음료수 드세요. 음료수 드세요. 야, 내려. 대뻘쭘해진 우연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짐을 싣는 노부부를 도와주는 착한 일을 해요. 안 돼도 되는데. 아니, 괜찮아요. 밤에는 승희가 하숙집 친구들에게 랜선을 빌려주는데요. 잘 쓰겠습니다. 하숙집 친구들은 이걸로 얕옹을 봅니다. 그런데 이때 경찰입니다. 갑자기 경찰이 우연이를 찾아옵니다. 야, 야동 보면 잡아가냐? 문 좀 열어보세요. 네. 왜 그러세요? 너 나랑 같이 좀 가자. 하지만 잡혀가는 사람은 우연 혼자가 아니었으니
저질들. 두 사람은 얕 옹 때문에 잡혀간 줄 알았지만 여기 돈 받잖아요. 돈 차떼기 절도다니 저런 노인네들인 줄 누가 알았겠냐. 사실은 낮에 도와준 할머니 할아버지가 절도단이었던 겁니다. 아저씨, 아이고 혈기왕성한 애들이 호기심 부렸다가 내 외국과 한다다니까. 솔직히 아저씨도 그랬잖아요. 이 새끼가 경찰을 뭘로 보고 한 6년 콩밥 먹여줘? 6년이요? 이렇게 오해는 깊어만 가고. 너 할아버지 할머니 연락처 대. 할아버지 할머니요? 다 돌아가셨는데. 뭐 돌아가? 돌아가긴 뭐 어디야? 내가 방금 봤는데 뭘 돌아가? 너 그러다 네 아버지도 모른다고 하겄다? 왜? 저 아빠랑 2년 끊고 살아요. 그게 뭐 죄예요? 근데 왜 아빠는 왜 물어보시는데요?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남의 아픈 가족사까지 끌어들이시는데요? 넌 마 돈 얼마나 받았어? 돈 받은 거 다 알아 인마! 야 너 그거 돈 받고 보이잖아. 결국 우연은 승희에게 분노의 응징을 당하죠. 두 사람은 이제서야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자식들이 이거 조용히 안 해? 그리고 우연은 윤근이 형 어디가 좋아? 승희에게 남친에 대해 물어봅니다. 너 삼촌 얘기 들어봤어? 삼촌? 사람을 보고 아 이 사람이구나 싶은 순간이 3초래. 수험표를 떨어뜨렸는데. 3월에 봐요. 딱 3초였어. 그러나 이 3초는 우연히 처음 승희를 봤을 때 이미 겪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도서관에서 우연은 엄마 아빠한테는 뭐라고 말하지?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하든가. 승희의 남친이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우연의 동아리는 대학 미식축구 결승전까지 진출하는데요. 우리 이러다가 진짜 우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나도 떨린다. 우승하면 둘이 유럽 가기로 했거든? 결국 참다 못한 우연은 뭐 하는 거야? 승희에게 남친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네 남자친구 딴 여자한테 유럽 가자고 꼬시더라. 하지만 승희는 진짜 실망이다. 우연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됐셋! 결국 우연은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리고 그런데 이때 우연의 눈에 든 것은 3초가 그렇게 대단해. 내가 뚫을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스크린 좀 걸어줘. 우연은 이 3초의 벽을 깨기로 결심합니다. 어떤 인간이 그랬다. 첫사랑은 사랑의 걸음마라고. 또 어떤 인간은 그랬다. 첫사랑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다 개소리다. 야, 잘했어. 결국 이렇게 우연의 첫사랑도 끝을 맺어요. 5년 뒤 그래서 내가 우리 오빠 애처럼 방목하잖아. 우연은 여자친구도 사귀고 좋습니다. 후! 헬스장 트레이너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됐어요. 그런데 우연은 우연히 승희를 보게 돼요. 뭐지? 커플티? 남친이 있나? 곧바로 승희의 뒤를 쫓는 우연. 다행히도 승희는 승희야 이제 너 단독 가자. 커플이 아니라 피팅 모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좋아 좋아 그래 그렇게 웃어야지 좋아. 지금 승희는 모델 알바와 나 너 케이블에서 봤어. 어? 맞더라 시장따라. 아! 방송 리포터로 일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승희는 운전기사가 필요했습니다. 일 도와주기로 한 언니가 있었는데 안 되겠대. 내가 해줄게. 나 시간 많아. 진짜? 여친은 있지만 승희에게 간쓸게 다 떼주려고 하는 어리석은 휴먼. 이렇게 우연은 승희를 따라다니며 긴 시간을 함께 보내요. 승희는 군대 있을 때 왜 전화 안 했냐? 그간 우연에게 궁금했던 점을 물어봅니다. 5년 전 입대를 앞둔 우연은 여보세요? 너 군대 간다며? 승희의 전화를 받았던 거예요. 입대 전날 이 둘은 마지막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그러나 다음날 우연은 알몸으로 깨어나는데 아줌마님 그 제 친구 혹시 못 보셨어요? 니는 어제 가 아니 뭐 죽어 먹습니다 하나. 야 우연아. 사실 어젯밤 우연은 술에 꼬라서 온 몸과 벽에 똥칠을 했던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냄새가 난다. 니는 앞으로 기저귀 차고 술 처먹으라 알았나? 아 이 정도면 뭐 인형 끊을만 하죠. 이때 승희는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아 네 제피디님 네? 여자 사가 없어졌다고요? 이렇게 갑자기 백조가 된 프리랜서 승희. 우와. 그래서 두 사람은 데이트를 즐기는데요. 근데 나도 네 생각 많이 했다. 아니 또 술 먹고 꽐라대가지고 뭐 어느 똥간에 자다가 또 이끌어간 건 아닌가. 그리고 승희는 나잡아봐라를 시전하는데 진짜 잡히면 죽는다. 구불봇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잡히면 죽인댔는데 왜 안 죽이지? 그러나 승희는 등을 돌리고 우린 왜 항상 엇박자였을까. 우연히 이미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이었죠. 잘가 승희야. 나 아직도 너 좋아해. 나도 너랑 있으면 편하고 좋아. 근데 그럼 됐어. 야, 야 뭐 어쩌려고. 야! 그 길로 우연은 내가 오빠를 너무 방목했나 보다.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남양주 한양병원의 재활 클리닉 곧장 승희를 찾아갑니다. 나 헤어졌어. 얘기했어. 네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무슨 의미? 뭔데 그게? 너 그런 말도 몰라? 버스 가면 다음 버스 온다. 세상에 반은 여자다. 그래. 서울 인구 천만의 반 500만 명. 그중에 내 또래만 10만 명 잡자. 그중에서 이미 연애 중이거나 유부녀 빼면 한 5만 명 남겠네. 거기서 경주 황씨 동성동본 빼고 재벌 권력층 우리나라 최상 1% 빼. 세상에 반이 여자면 뭐해. 네가 아닌데. 그런데 이때 승희야! 결국 우연은 승희를 구해내지만 어제가 실기시험이었다면 등짝에 부상을 입고 임용고시에 떨어지고 말죠. 네가 안 다쳤으면 됐지. 하지만 한결같은 우연의 모습에 결국 승희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제 두 사람은 알콩달콩한 행복한 커플이 되는데요. 뭐야? 아 먹이는 남자친구 못 해주려 그러지. 또 3초 만에 갈아입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우연은 거듭되는 취업 실패로 똥줄이 타는데요. 여기가 그렇게 갑자기 오고 싶었어? 항상 그대로 있을 곳이잖아. 하지만 이미 멘탈이 박살난 우연은 난 몇십 년 후까지 걱정할 여유가 없어서 더 이상 승희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해요. 그리고 승희는 어렵게 말을 꺼내는데 나 회사에서 연수 가래. 벨기에. 얼마나? 길면 한 3년? 나 그 끝이야? 가지 말라면 안 갈 거야? 어차피 갈 거잖아. 결국 승희 역시 달라진 우연의 태도에 점점 지쳐만 갑니다. 얼마 뒤 승희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남게 된 승희가 의지할 곳이라곤 잠은 잤어? 우연밖에 없었어요. 오 아들이야? 당연히 아들이지 뭐. 그러나 우연 역시 잘나가는 친구들 사이에서 너 요새 왜 그래?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자격지심을 느낍니다. 결국 우연은 해서는 안 될 말을 꺼내고 나 승희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안 만났으면 안 다쳤을 거고 그럼 1급 따서 취직 잘했을 거 아니야. 내가 나중에 힘들 때마다 승희 만난 거 후회할까 봐. 그게 겁나? 그런데 하필 꼬였다고? 나 때문에? 승희가 이 대화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승희는 근데 내가 그렇게 해달랬어? 다친 것도 다시 만난 것도 다 네가 선택한 거잖아. 더 이상 우연을 믿을 수도 사랑할 수도 없게 됩니다. 야, 진짜 믿을 수가 없다. 아빠가 꼭 그랬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부도난 걸 다 엄마 탓을 했어. 그래서 승희는 우리 헤어지자. 안 그럼 내가 후회할 것 같거든. 우연에게 이별을 고해요.
며칠 뒤 우연은 승희를 찾아갑니다. 그거 아직도 잘 되나 보네. 그런데 승희는 우연이 선물해줬던 MP3를 간직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술 취할 때마다 도망 나와서 이걸 들었어. 엄마가 다 끝났다고 전화할 때까지. 우연은 뒤늦게 승희에게 사과를 하지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벨기에 그거 가기로 했어. 잘 됐네. 어? 난 기다리지 뭐. 반성하는 셈 치면서. 그러나 승희의 마음은 이미 우연을 떠난 뒤였죠. 이것도 이제 약효가 다 됐나 보다. 면접 잘 봐. 시간은 흘러 2018년이 되고 괜찮아? 체육교사가 된 우연에게 누군가 찾아오는데 그것은 바로 승희였습니다. 귀국은 언제쯤에 했어? 두 사람은 어색하게 안부를 물어요. 야, 너 그 정규직 됐다면서. 잘 됐다, 축하한다. 그런데 승희는 계속 머뭇거리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뜸을 들이냐. 시집이라도 가냐? 하지만 우연은 애써 태연한 척을 하죠. 야, 결혼해서 어? 아들 딸 쑥쑥 낳고 어? 잘 살면 되겠다. 고맙다. 그렇습니다. 영화 제목인 너의 결혼식은 바로 승희의 결혼식이었던 겁니다. 그거 보내라. 그 청첩장. 이렇게 우연은 승희의 청첩장을 앞에 두고 보내란다고 이거 진짜 보내냐? 한없이 술만 퍼마십니다. 직접 만나서 보고 전해주는 게 예의인 것 같았어. 웃기시네. 이걸 계획적이야. 그렇죠. 승희가 우연을 찾아온 이유는 앞으로 자기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어, 그런 거야 내가. 우연과의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나 절대 안 가. 너 같으면 그래서 우연은 네. 야! 우리 고립되자! 친구들과 수상 낚시터로 도피를 합니다. 이게 고립이야? 납치지 이 새끼야? 그날 밤 우연은 혼자 살아남아 낚시를 하는데요. 아이씨, 야 맥주 더 없냐? 그런데 우연은 여기서 승희가 남긴 흔적을 발견합니다. 우연에게 있어 승희는 단순한 전여친이 아니었죠. 승희는 우연의 첫사랑이었고 우연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큰 부분을 차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우연은 타이밍. 결국은 타이밍이다. 야야야 일어나봐 일어나봐. 어, 나 결혼식 갈래. 아저씨! 과연 이번만큼은 우연에게 사랑을 쟁취할 타이밍이 오게 될까요? 너의 결혼식 웨이브에서 보실 수 있고요. 성숙하지 못한,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첫사랑의 설레고도 씁쓸한 감정을 아주 잘 표현한 영화입니다. 너 뭐하냐? 애틋한 사랑 영화가 보고 싶으신 분, 어린 시절의 첫사랑을 떠올리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구불보시 깨달은 세상의 진리, 어차피 모든 커플은 결혼할 거 아니면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진리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아직 컨셉을 고민하고 있는 구불 스튜디오의 테스트 리뷰 영화 너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응? 아직 안 갔어? 다음 영상도 보고 가세요. 구독, 좋아요, 멍! 구독 두 번 누르면 안 돼. 앙!